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대체 뭘 사과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.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?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홍 정무수석은 다시 한 번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. 근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? 네.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셨어요. 네.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? 홍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했고 고개 숙여 태도로도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. 부산일보 기자인데요.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뭐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,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